부산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양은 1cm 미만이었는데요.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8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영하권을 기록했던 부산도 내일은 5도에서 출발하면서 서서히 추위가 풀리겠고요. 낮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지금 내려져 있는 강풍주의보는 오늘 밤이면 모두 해제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진주와 거창은 영하 1도로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16도, 거창은 1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2도, 함안은 영하 2도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1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김해의 아침 기온 3도, 양산은 2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이 17도, 김해와 양산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